사제인데 트루아트가 들어가 있는 사제예요. 굉장히 템포가 느린 사제로 보이거든요. 이제 하수인들의 코스트가 다 뭐 4코, 6코 이런 식이고 지금 좀 가벼운 카드들이 잡혀야 되는데 네. 반대로 양꾼은 치명적인 사격까지 좀 들어가 있는 그런 형식의 덱이네요. 자, 일단은 덫이 두 개가 잡힌 상황에서 여사냥꾼까지 있는 상황이고요. 비밀결사단 어둠 사제도 있어요. 이런 그냥 영역 쓰고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다음 턴에 세 개의 덫을 다 사용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고양이 여기서 마술만. 고양이 마술? 고양이 마술이 딱히 이만하의 큰 의미를 갖진 않거든요. 특히 사제 상대로. 있다면 뭐 동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동전을 사용하고 3만화 수인이 나왔을 때인데 네. 동전 검기 등을 생각해서 미리 고양이 마술 걸어놓는다. 굳이 건다면 고양이 마술일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렇죠. 예, 굳이 사용을 한다면 나머지 두 개는 좀 저격은 실제로 앞에서 플레이했던 선수들이 동전 생각 훔치기까지도 좀 플레이했던 경우가 있어요. 네. 그리고 동전 하수인이 나오는 경우에는 빈덫으로 견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사용을 한다면 고양이 마술을 써주는 게 더 좋겠죠. 어떤 경우를 생각하더라도. 이거는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동전 검기에 대한 그 부분에 좀 비중을 많이 두고 갔는데. 물론 이렇게 됐을 때는 뭐 두 선수 다 뭐 영웅 능력을 사용했을 경우도 똑같고. 네. 예. 뭐 비밀을 걸어도 똑같고. 뭐 두 선수 다 별 차이는 없습니다. 아 이거 비밀지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사냥꾼으로 안 가고 비밀지기 고양이 마술 그러면 비밀지기가 정리되더라도 고양이 마술에서 할 수 있게 나오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거든요. 자, 지금 그것에 대한 것을 고민하는데 네. 비밀지기 가나요? 비밀지기 그리고 영능력 아 이거는 아껴주면서 다음 턴 여사냥꾼으로 이득을 많이 보겠다라는 건데 네. 자 일단 이번 턴 사제가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보통 있긴 합니다. 예, 정리되는 상황은 생각을 안 한 건데 예. 근데 이게 성공했어요. 그렇죠. 저격 예. 들어가면서 비밀지기 살고요. 저격으로 죽었더니 저격을 자 여사냥꾼과 이제 비밀 이러면 3, 4 하수인 두 마리 생기면서 또 정리가 되더라도 고양이 마술 야수가 하나 또 나오게 되고 그렇죠. 아 이거는 사제 답답할 것 같은데요 좀. 자 딜루적도 되고 있고요. 자 사와나 턴 그리고 여기에서 또 고통을 쓰게 되면 하수인이 못 나오고 계속 템포가 밀리죠. 자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실수죠 이거? 이거는 비밀지기 안 죽어요. 아 크레이지킷 선수 이거 너무 큰 실수인데요? 게임이 이거 한 번에 끝났어요. 터졌습니다. 예. 네.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같은 팀원들 난리 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거든요. 책상 치면서 먼저 일단 여사냥꾼으로 쳐보겠죠. 자신의 덱에 빈덫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 이건 폭덫 덱에 폭덫이 있나 보네요. 이렇게까지 한다는 거는 네. 근데 하지만 없고 네. 그러면 얘기는? 장군 끼고 신나게 때리면 되죠. 그렇죠. 예. 네. 때렸는데 없네. 그러면 내 덱에서 때렸는데 발동 안 하는 게 저격밖에 없겠다. 그러면 나 하수인도 없는데 그냥 본체 달려야지. 예. 네. 지금 이거 비밀지기. 비밀지기 큰 게 너무. 예. 네. 게임 금세 끝나게 만들어줬거든요. 예. 솔직히 이런 경기는 그리고 크레이지캣 선수가 패배하게 돼도 남 탓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쓸 거였으면 여사냥꾼이라도 잡아야 되는데 여사냥꾼도 안 잡았거든요. 맞네요. 예. 이거는 너무 게임이 멀리 흘러왔죠, 이제. 지금 11 나온 상황이고 다음 번 추적에서 예
뭐 카드 하나만 찾아도 끝나는 상황인데 이러면 카드 안 찾아도 끝나고요. 자, 예. 이러면 끝났죠. 킬각이 나오죠. 그냥. 네. 킬드딜로 킬각이 나왔습니다. 어, 약간 허무하게 혼비 선수는 약간 이게 뭐지? 예.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순식간에 2세트까지 잡게 됩니다.